청정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농협 축산 경제가 가축 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차 실증 사업 시연회를 펼쳐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농협 사료 안성 목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과학원, 안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바이오차 실증사업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와 수채 합성어로 버려진 폐자원이 열분해되어 생성된 고탄소 물질로 가축분뇨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고효율 소재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대기오염 걱정은 물론 악취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를 이용해 육묘용, 원예용 상토 재료 활용과 축사용 깔집 대체, 토양 계량제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 분뇨를 퇴비 액비화하여 자원화하고 있지만 농경지 감소와 냄새 발생으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화 물량 확대가 절실한데 퇴비와 액비화의 대안으로 바이오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축 분뇨 바이오차를 확대 보급해서 가축 분뇨 문제 해결을 통한 깨끗한 축산업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 바이오차를 확대 공급해 농장형 소규모 사용 설비 구축과 수요처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